380V 절단기 톱날 회전 방향 확인 방법입니다. 첫째, 1번 차단기 오프를 확인하시고요. 2번 전기 배선 연결 RST 엔상을 확인하시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온.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전원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고요. 구동 스위치 버튼을 확인하실 때 이때 완전히 가동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톱날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미세하게 버튼을 가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차단기에 가셔서 차단기 오프 안전을 확인하시고 S와 T를 상극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꿨고요. 확인하신 다음 다시 전기 온. 다시 톱날 방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방향으로 도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